비가 그쳤어요. 여기 지금 하늘이 돼서 바닷가 쪽으로 가보려고요. 처음으로 고잭 음식을 한번 시켜봤어요. 한 10분도 안 기다렸는데 밥이 왔고, 방금 먹기 시작했는데 돼지 껍질 껍데기가 있고 그리고 순살도 좀 있어요. 맛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슈퍼에서 망고 주스 없다 그래서 사 먹었는데 너무 귀여워요.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400원. 이브라는 베스티니안 카페인데 예쁘죠? 카페 분위기도 너무 예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오토바이 파킹해놓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에요. 오늘은 쇼핑데이. 바리바리 많이도 샀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무엇을 샀느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오타나 스파이스의 모기를 쫓는 인센스인데 레몬그라스 향이 나고요. 이거는 샤워할 때 쓰는 타월이고, 이거는 모링가 티 빛낸 바지를, 모자도 하나 샀고, 그리고 탑. 지금 산 걸 입어봤는데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원래 이 탑은 브라를 하지 않고 입는 옷인데 제가 그렇게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부위가 보이는 것도 좀 거슬리는데 여튼 그래도 이 바지 이 프릴이 여기를 가려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린넨치고 엄청 싸게 샀어요. 35,000원 정도? 숙소 수영장 한번 이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물이 미지근해요. 물조차 미지근합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죠? 지금 길 가다 내렸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야채가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도 있고, 저 큰 콩은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곳 따날롯이라는 곳인데요. 짱구에서 멀지 않아서 한번 와봤어요.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짱구다운 풍경이에요. 페디큐어 오늘 한번 받으려고 왔는데 여기 분위기 정말 끝장이네요. 오늘은 좀 이런 리프레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침에 치킨이 로드킬 당하는 걸 보고 조금 적잖이 충격을 좀 먹어가지고 오늘은 발 호강하는 날.
교회 가기 전에 잠깐 커피 사려고 들렸는데 여기 브라와에 있는 카페인데 한번 와보고 싶었던 카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일찍 일어나서 기분이 좋은 건지. 교회에 너무 일찍 도착해서 아침 먹으러 그 로컬 음식 하는데 친구가 데려왔는데 로컬 음식점 치고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 아침에 계속 와서 하루 종일 내리고 있어요. 오, 네네. 그렇게 아까 비가 쏟아지더니 지금 이렇게 또 예쁜 우리 숙소에 새로 옮긴 숙소인데 비주얼은 거의 뭐 비치바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제 방은 저 뒤에 있어요. 이렇게 예쁜 웰컴 드링크를 지금 받았고 여기 지금 새로 옮긴 숙소인데 사실 방은 되게 좁아요. 다른 장구나 발리 숙소에 비하면 되게 좁은데 이제 옮겼으니까 뭐 할 수 없죠. 이런 이거 뭐라 그러더라 까먹었다. 아, 캐노피 있는 숙소에 처음 묵어봐요. 아, 처음 아니구나. 브라보에서 한번 그때 묵었었구나. 지금 이 웰컴 드링크를 마시고 조금 짐을 풀고 좀 이따가 나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정전이 돼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낮에 초를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전이 돼서 되게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빌라 전체에 지금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사방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직 씻지도 못했는데 이걸 들고 가서 저기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